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통계적 평균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평균은 잘 아는데, 통계적 평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꼭좀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판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한번 이런 걸 갖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y는 equal x 제곱이라는 이런 식이 있다. 그러면은 이것은 이렇게 x축이고 이렇게 y축이 있다면은 이것의 그래프는 이와 같이 되잖아요. 이차함수로서. 근데 이 x의 값이 4가 이렇게 결정이 되면은 y의 값은 얼마가 될까요? 16이죠. 이렇게 x 값이 결정이 되면은 y 값이 자동으로 이렇게 결정되는 것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디터미니스틱이라고 그래요. 디터미니스틱 라고서 이걸 갖다가 뭐라면 결정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률을 배우기 전까지는 거의 모든 것들이 결정적이야. 결정적인 거예요. 결정적인 것을 다루었었어요. 그러나 확률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서 이렇게 주사위가 있으면 이 주사위를 던져 가지고서 어떤 숫자가 나올 것인가가 결정이 안 됐잖아요. 결정이 안 됐잖아요. 결정이 안돼안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probability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풀고도 있는데, 이 결정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포뮬라 식으로 정해지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결정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는 다른 말로는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closed form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딱 닫혀 있다 이거죠. 결정적 있다는 것은 닫혀 있다는 거죠. 근데 확률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이번에 던져 가지고 어떤 것이 나올지를 모른다 이거죠.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용어로서 statistical, 통계적이라고 그러죠. 통계적, statistical, 통계적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것들이 결정이 안 됐을 때 통계적으로 어떤 평균을 구하는 것은 어떤 것이 가능할까? 이게서 통계적인 평균, 이걸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들어가면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어차피 주사위가 있기 때문에 주사위를 갖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주사위를 던지는 것은 연속이 아니고 우리가 이산적이잖아요. 숫자는 1, 2, 3, 4, 5, 6. 이와 같이 샘플 스페이스는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해가지고 실수축에다가 어떤 1이라 쓸때 하는데, 똑같이 1, 2, 3, 4, 5, 6 이렇게 해가지고서 랜덤 베리어블 여기로 이렇게 하는 매핑하는 랜덤 베리어블 X가 이렇게 돼 있다면은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1 같은 경우에는 1 같은 경우에는 1로 가고, 2 같은 경우에는 2로 가고, 3이 같은 경우는 3으로 가고, 4일 때는 4로 가고, 5일 때는 5로 가고, 6일 때는 6으로 가죠. 이것의 각각의 확률은 6분의 1씩이죠. 전부 다. 그다음에 이거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을 갖다 이렇게 그려보면은 우리가 1, 2, 3, 4, 5, 6. 1에서 6이다면은 이게 6분의 1이다면은 이와 같이 뭐 그려질 수밖에 없죠. 6분의 1이 6개.
6분의 1이 6개가 있으니까 이것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아, 이게 적분을 하면 안 되고 이것은 서메이션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i는 1에서부터 6까지 pi 이를 하면은 이것은 1이 되죠. 6분의 1을 6번 더 하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서 이것의 평균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이와 같은 상황이었었을 때 주사위를 던졌을 때 얻을 수 있는 숫자에 얻을 수 있는 숫자의 평균은 얼마일까? 얻을 수 있는 숫자의 평균은 얼마일까요? 이거 간단합니다. 1일 때 6분의 1이고, 또 2가 나올 확률이 또 6분의 1이고, 3이 나올 확률이 또 6분의 1인가? 이것을 갖다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4가 나올 확률을 6분의 1이고, 5가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고, 또 6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입니다. 이걸 다 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분의 1에서 6까지를 더하면 21이죠. 그러면 이것은 3.5. 주사위를 던져가지고서 얻을 수 있는 통계적인 평균 값은 얼마냐? 3.5란 말입니다. 주사위는 1에서 6까지 나오니까, 1에서 6을까지 다 더하면은 21이잖아요. 21 나누기 이걸 갖다가 6개가 있으니까 6으로 하니까 평균은 당연히 3.5잖아요. 평균이 3.5잖아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그 랜덤 배리어블 값에다가 확률, 랜덤 배리어블 값에다가 확률, 랜덤 배리어블 값에다가 확률을 곱해가지고 다 더하니까 3.5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계적 평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수식적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자 이렇게 숫자가 이건 정의를 한다 이렇게 뜻입니다. 그래서 랜덤 배리어블 x의 값에다가 확률 밀도 함수를 곱한 것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한 이것을 우리가 평균이라 한다 이거죠. 평균이라 한다 이거죠. 여기에서 요것은 랜덤 배리어블이지만 요것은 그냥 어떤 결정된 값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결정값이에요. 결정값. 확률값이 아니에요. 디터미니스틱이에요. 확률하고는 관계없는 값이에요. 3.5는 확률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mx를 또 ex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2는 뭐냐면은 기대값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기대값 들어봤죠? 기대값, expectation. expectation에서 기대값입니다. 기대값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평균이에요. 우리가 복권을 샀을 때 기대값이 얼마냐 이런 걸 계산을 하잖아요. 바로 이 기대값 표시를 E라고 해가지고서 E 이렇게 해서 근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평균값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합니다. 자, 우리가 방금 주사위를 했을 때 이산적으로 했을 때는 적분을 안 하고 전부 다 더하기를 했잖아요. 더하기 하는 형식은 이와 같이 주사위 같이 표현을 갖다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좀 그냥 복잡한 것이 있는데 이 복잡한 것은 이것은 뭐냐면은 함수 랜덤 배리어블 x의 함수의 함수는 또 y가 있다면은 이것도 랜덤 배리어블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랜덤 배리어블이 된다는 거죠. 랜덤 배리어블이 되는데 이것의 평균값 우리가 그냥 y라고 하죠. 이것의 평균값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fy는 equal gx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y는 gx를 이용해 가지고서 평균값을 갖다가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 좀 저기 우리가 강의 자료가 이 x가 아니고 이것은 y의 PDF를 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 되겠죠. y의 PDF, x의 PDF가 이것이니까요. 이건 잘못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균값을 구했잖아요. 평균값을 구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평균값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게 표준편차인데 표준편차에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SD 해가지고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에 오라고 그래요. 이 표준편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졌는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가의 표시를 나타내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구하냐면은 평균값에서 어떤 랜덤 베리어블의 값에서 평균을 빼가지고 이것을 제곱한 것의 기대값,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는데, 요 시그마 제곱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분산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분산이라고 해가지고서 배리언스라고 하는데, 이 배리언스의 루트값, 그게 시그마. 이것을 우리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정의를 여기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에서 그냥 여기에서 바로 이쪽으로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가는 과정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이거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저기 과연 과정을 한번 제가 유도라기보다도 그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배리언스 시그마 X의 제곱은 expectation 어떤 랜덤 베리어블 X의 값에서 MX를 평균값을 뺀 것을 제곱을 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expect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하는 것 같이 적분이거든요. 적분 표시를 이렇게 하잖아요. 적분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데 expectation은 이거에다가 확률 밀도 함수를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 마이너스 mx의 제곱에다가 fx의 x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을 전개를 해요. 이것을 전개를 해요. 그럼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x 제곱 마이너스 2 mx의 x 플러스 mx의 제곱 이렇게 하고 fx의 x dx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근데 조심할 것이 하나 있으셔요. 뭐가 조심하냐면 아까 얘기했지만은 여기에서 이 평균값은 더 이상 확률 랜덤 배리어블이 아니고 어떤 결정값이라고 그랬죠. 결정된 값. 어떻게 보면 상수라고 봐도 돼요. 디터미니스트 결정값이라고. 적분에서 상수는 앞으로 나오잖아요.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전개를 합니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에 x제곱에 fx의 x dx 그다음에 마이너스 2 mx. mx는 상수라고 했잖아요. 상수는 앞으로 나갑니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x의 fx의 x
dx. 어우, 예, 제가 이거 잘못했네요. 좀 뭔가 이상하다 했습니다. 여기가 값이야 되겠죠. 여기 값이 이렇게 값이야 되죠. 랜덤 밸류 xx. 여기도 x야 되죠. 이렇게 x제곱이라고 돼야 되죠. 그다음에 여기도 x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도 잘못했네요. 한번 잘못하면 계속 잘못해요. 여기도 emx 이런 식으로 써야 되죠. 대문자하고 소문자는 뭐가 다른 거 아시죠? 여기에서 대문자는 랜덤 배리어블이라는 걸 나타내고, 랜덤 배리어블이 나타내는 거고, 여기에서 이 랜덤 배리어블의 기대값을 표시할 때는 이 랜덤 배리어블이 갖는 값을 나타내는 거죠. 이무의 값. 자, 그 다음에 mx 제곱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fx의 x dx 이렇게 되겠죠? 동의하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좀 살펴볼 놈들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조금 이렇게 보면은, 자, 얘를 봐보세요. 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여기까지 확률 밀도 함수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하면 이 값은 1이죠. 그렇죠? 그럼 얘를 보세요. 얘는 우리가 기대값이지 않습니까? 기대값. 이에 랜덤 배리어블 X의 기대값, 평균값. 평균값을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이것은 바로 모르겠어요. MX이죠. MX. 그 다음에 얘는 X제곱이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안 했는데, 여기에서 mean square value라고 해가지고, n이 2일 때를 mean square value라고 해가지고, X제곱, EX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요것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 이거죠. expectation x의 제곱 마이너스 e mx의 제곱 플러스 mx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expectation x의 제곱 빼기 mx의 제곱.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다 이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variance는 기대값, mean square value의 기대값에다가 평균값을 제곱한 것을 빼면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요것은 잘 정리를 해가지고 아셔야 됩니다. 사실상 이 책에는 여러 가지 것들, 많은 것들이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지만은, 요것을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예제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보겠어요. 자, 확률 변수 x의 평균과 분산을 각각 mx와 시그마 제곱 x 분산을 하고 상수 ab에 대하여 y는 axb로 이게 표현되는 확률 변수 y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y는 equal gx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x의 것만 알면은 y 값은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meax 플러스 b면 이걸 갖다 그대로 ax 플러스 b이기 때문에 갖다 넣었죠. 넣어가지고서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와 같이 되는 것을 쉽게 할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전개를 이렇게 하잖아요. 전개를 하고 난 다음에 요것은 반드시 상수라고 그랬어요. 요놈들은 다 상수잖아요. 상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fxx를 갖다가 dx 하면 이것은 전부 다 1이기 때문에 다 빠져나와 버릴 수가 있잖아요. 다 빠져나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a제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a제곱은 앞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expectation x-mx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어서 이것이 시그마 x제곱을 정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뒤에도 사실상 뭐 주옥 같은
그것들이 많이 나와요. 통계적 포인트, 조인트 모멘트, 코릴레이션. 근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하려면은 너무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요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관계되는 분산 요것을 만 공부를 하시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책을 갖다가 관심 있게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운 것들을 좀그 공부를 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예제가 하나가 있는데 우리 책에 그 찾아보면 페이지 그 462에 그 문제 6-17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6-17. 이 문제를 이렇게 보면은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 PDF라고 해가지고서 이렇게 됐는데 0,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이고 여기 확률이 얼마냐면은 2분의 1이고 이거 확률이 8분의 3이고, 이게 확률이 8분의 1. 이렇게 됐어요. 이게 PDF, FXX. FXX.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면적은 얼마겠어요? 요 밑에 있는 면적은, 당연히 얼마겠죠? 당연히 이것의 면적은 1이죠. 당연히 면적은 1이죠. 당연히 면적은 1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면적은 1인 이 PDF를 있었을 때, X의 평균과 랜덤 배리어블 X의 평균하고 분산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와 있어요. 평균하고 분산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평균을 구하는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mx는 equal 우리가 e의 x 이렇게 돼 있고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x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지 x fx의 x dx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fx 저기 뭐야 fx 밀도함수는 이것과 여기 범위 구간이니까 요 범위 내 구간에서만 적분을 하면 되겠어요. 뭐 어떻게 적분합니까? 0에서 1까지는 x의 값이 그냥 x는 그냥 변수가 되겠죠. fx의 값은 2분의 1로 되어 있죠. 2분의 1의 dx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1에서 2까지는 또 x이고 이거 8분의 3 dx고 플러스 2에서 3까지는 x의 8분의 1 dx 이렇게 돼. 이걸 적분하면 되겠죠. 이거 적분하면은 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분산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분산은 여기서 분산을 구하라 그러면 2의 x 제곱이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좀 밑으로 내리고 분산은 이것의 제곱을 갖다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분산은 그러면 2의 x 제곱을 갖다가 이렇게 구하는 것은 이것도 0에서 1부터 이건 x 제곱의 fx의 x d x 역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이제 플러스 무한대까지 원래는 해야 되겠죠. 이렇게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역시 0에서 1까지 x 제곱에 이것은 2분의 1의 dx 플러스 1에서 2까지 x 제곱에 8분의 3의 dx 플러스 2에서 3까지는 x 제곱의 8분의 1의 dx 이렇게 되겠죠? 자, 요것을 여러분들이 계산해 가지고서 11.2
6장 11주 잘못해요. 제목을 11주 과제 1 자기 이름 학번 해서 제출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잘 쓰셔야만 제가 메일로 받았을 때알 수가 있으니까 꼭좀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저기 그 스타티스클 결정적인 것이 아니고 통계적인 평균하고 분산을 배웠습니다. 이것에 대한 개념이 다소 생소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강의와 그다음에 또 최종적으로 문제 내준 것을 실제적으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뭐 x dx를 적분하면 2분의 1 x 제곱이 되는 거 아시죠? 그건 여러분들이 아실 줄로 믿고 여기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